일단 듣는 중에는 꼭 절을 안 받으시고요. 기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유인물을 한 번씩 나눠주시면은 듣는 것을 잘 요약해서 필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자르면 여기 A4지가 놓여있죠. 거기에다가 이어서 필기하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아까 부장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서문교 영화부에서 교사를 섬기고 있는 이영애 선생님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과 비이성적인 사람의 복합체입니다. 사람들은 영혼, 육과 힘의 결합체입니다. 삶은 사람이 목표와 이상과 우선순위를 가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은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이상을 향해 밀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삶 속에서 이상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성숙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상이 인간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상은 그 사람의 삶에 목적과 열망을 주게 됩니다. 이상은 삶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다가올 삶을 기대하며 꿈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현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상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가치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학벌이나 돈, 사회적인 명예와 직위를 가지기 위해 꿈꾸며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목표가 있으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꿈은 이상을 뜻하며 목표는 이상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과 목표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설명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 또는 최고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럼 목표는 무엇일까요? 비교적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가지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자신의 미래 계획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혹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상과 목표가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은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으로 목표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표대를 말합니다. 무엇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중에서 비록 단계별로 다른 목표일지라도 언제나 하나의 이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상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집중된 노력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된 판단력입니다. 어떤 이상이 성취 가능성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는 성숙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의 수정, 목표의 전환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이상으로 인도되는 중간 목표들을 포함합니다.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의 목표는 도달될 것이고 얼마의 목표는 수정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삭제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상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상이 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 재물과 학벌 등 세상의 가치를 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이루어 놓고도 심한 좌절감 또는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상이 진실된 것이 아니거나 최종 목표의 한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날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성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은 개인의 신체, 정신적 활동이 완전한 영역에 다다르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영역이란 올바른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깨달음, 이에 따르는 생활의 변화들을 말합니다. 봄에 별을 심으면 물과 빛을 통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은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 벼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벼다리 여물어 가을에 벼 이상이 고개를 숙여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렇듯 성숙은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시일 내에 변화를 보이는 성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진실성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여 생활 속에서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인정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속이거나 내가 내 아닌 다른 사람이냐 꾸미려 한다면 스스로에게 진실함이 없어 올바른 성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많은 봉사량과 재물,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리고 삶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가를 잊지 말고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 집중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신실하게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성숙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며 그 빛을 바라는 성숙된 삶이 저와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삶 속에서 이상과 성숙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2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와 부모님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부에 들어오면서 자연히 이문이 되었고, 고2, 3학년 때에는 주일날에도 모두가 하는 보충수업 시간에 전 교회에 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떳떳하게 빠지기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대견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의견과 저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수를 하면서 공부는 않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배움의 기회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 더 열심히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은 포기하고 그때부터 교회 학교와 교회 여러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목표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점점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의 일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등하게 생각했고, 이 주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직장생활의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땐 친정아버지의 교육대로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지금까지도 저의 소중한 비밀입니다. 오직 저의 이상과 목표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었기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신앙을 재산으로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9살 11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인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모태신앙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도 받았고 재능도 많았던 남편입니다. 그런데 고3 때 사고로 손을 다쳐
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가장 힘쓰고 애쓰할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방황하며 근데 신앙생활도 멀리하며 전도사님 가정의 아들이었지만 아무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삶의 동기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오직 우리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 수 있게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남편에게 많은 책을 선물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편지들로 남편에게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원래 웃음이 많던 저는 항상 웃음으로 남편을 대했고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 같은 그러나 결혼을 통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인간관계, 물질, 환경 등등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남아있던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잘난 척하는 것, 거짓 등등 많은 것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참 훈련은 힘들었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어느 수련회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자리잡고 큐티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제 자신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같은 목표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보석 조각하는 재능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이상과 또한 성숙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아버지께서 주신 재능 어디에 사용할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이상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성숙된 삶이 무엇인지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이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늘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상을 세웠는지, 어떻게 성숙했는지,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학창 시절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